검찰이 기소를 결정해 놓고 있다. 그러면 이제 대표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2월 국회에 또 넘어올 거고. 그리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이 그걸 노리고 체포동의안을 그 분열을 노리고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체포동의안을 넘길 것이다.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그래도 분열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거를 좀 어떻게 수습해 가면서 당내 통합을 강화하실 보관이 어떤 게 있으실지 여쭙겠습니다.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가정적 질문이라 제가 답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, 글쎄요.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, 제가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, 주거 부정도 아니고, 무슨 증거인멸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,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.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, 그런 건가요?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